철벽 잘 쳐요. 철벽을 치면 어떤 식으로 쳐요? 그냥 말을 안 하죠. 근데 원래 저는 좀 나대는 스타일 안 좋아하고. 근데 오늘 선택된 게 남자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아니 상철님 말고 잘못된 것 같아요? 좀 발음이 상해서 너무 무섭다. 많은 사람 만나면은 기가 너무 빨려서 힘들어요. 내 남편은 의료계통이래. 너무 이성 안 같았어요. 아, 막 다 얘기하네. 갑자기 고기 맛없네. 자, 이제 정숙 씨가 와야 됩니다. 네. 와야 돼요. 아니, 목소리 아니야. 저 사람 사이킥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아, 너무 상큼하시네. 아니야. 어머, 방금 손 놓는 거 봤어요? 연애는 좀 해보셨어요?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썸도 타본 적도 한 번도 없으시고. 근데 그 썸이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 가만히 안 놔둬 줄 것 같은데. 썸도 없었다고요? 스스로도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좀 철벽이나 이렇게 좀 차단을 하는 게 있어요? 철벽 잘 쳐요. 철벽을 치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쳐요? 그냥 말을 안 하죠. 아, 확실하시구나. 표정 변화가 확실한 아닌 건 아닌 거. 뭐 먹을래요? 그랬을 때 아무거나요. 모태 솔로인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첫인상 투표거든요, 지금. 아! 교수님, 처음으로 여자 손을 잡아봅니다. 저랑 데이트 한번 내일 하실래요? 네. 어이구, 어이구. 와. 어떡해. 추우세요? 아니요. 또 너무 떠니까 추우시냐고. 그만 떠세요. 그만 떠세요. 왜냐면 너무 많이 떠시더라고요. 진짜 간이 안 좋으신 줄 알았어요. 손 안 떨라고 여기 딱 꽉 잡으니까 여기가 막 떨려가지고 너무 조금 부끄럽지 않아요? 오늘 여기 출장 요리 그런 거 맞죠? 어디 놔둬야 돼요? 여기. 잠깐만. 저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또 다 점점 더 배고픈가 봐. 설마 또 정숙 씨가 짬 가나요? 야, 이러면 심장 터지는데 또. 철이 고기 드실래요? 아니요. 네? 아, 저 쌈 쌌는데. 아, 네, 먹을게요. 아, 저 주세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쌈근을. 쌈근을 보냈어요. 고기 굽는데 뭐 서로 나이 맞추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 대화에 얼마나 참여하고 싶었는지. 고개 구우면서 계속. 아, 지금이요? 근데 우리 다 모태솔로 서로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소신발한 저 진짜 못했어요. 저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아, 상철 씨만 보고 있어요. 노력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저보다 근데 다 형인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는 일단 형인 것 같아요. 영수하고 상철은 성향이 그 것 같아요. 학생이 없어서. 모두들한테 잘해주는 느낌보다 절제된 느낌이 좀 해. 완전 극과 극. 나무지게 한번 말아볼게요. 네. 뭐 어떻게 더? 아. 더 오늘 과음하시는 것 같은데 더? 원래 이런 거 알죠? 알죠, 좋아하는 알죠. 만큼 주는 거. 어? 우와, 저렇게 조금씩 티내네. 왜요? 먹어보면. 네. 야, 근데 보내준대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떤 아니 뭐 과자면 가는 거. 선택하세요. 저도 있으면 선택할 테니까. 아, 나 아직도 못 줬는데. 근데 원래 저는 좀 나대는 스타일 안 좋아. 방금 좀 봤을 때 영수님? 그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영수? 그리고 그 상철님 모두한테 잘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영수님은 그게 약간 절제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정했어요? 간다, 간다. 네. 거실에도 네? 소파에도 말을 했어. 아, 저기 여자 선수. 비 맞았네. 근데 상철은 정숙한테 관심이 많은 거 같아. 어? 편지. 아니, 나는 이거 주고 싶어서. 아, 이게 뭐예요? 그거 편지요. 아, 그거 진짜요? 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근데. 아, 왜요? 제가 말로 해줄게요. 아, 너무 글씨 꼬부랑 해가지고. 아, 진짜 아니에요. 좀 그래. 편지 읽어보면. 아, 이거 하나 있지 마. 알았어요. 내 보는 눈앞에서 읽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뭘 죽어요, 죽기까지? 아니, 근데 잠깐 와봐요. 아, 편지 때문에 들었다. 야. 저 준비한 게 있어요. 따라라라. 꽃다발 여섯 다발 중에 네 다발이 절로 가는 거야? 오늘 꽃 몇 개 받았어요? 근데 이거 내가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아닌 것 같아서. 여러 개 받았어요? 그럼 회수하려고요. 아니, 그 회수는 근데 이미 내가 받았는데 그건 조금. 근데 뭐 편지 줬는데 뭐. 그치, 그게 이거 쓸 때의 마음이랑. 아, 지금이랑 받았을 때의 마음이랑. 달라졌다. 그거는 또 내일 가봐야 알지 않나. 저 내일 짜장면 먹는 거 아니에요? 응? 저 내일 짜장면 먹는 거 아니에요?
에이, 짜장면 안 먹게 하지, 또 내가. 성철님한테 줄지, 영수님한테 줄지, 그리고 언제 불러낼지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누가 혼자인 손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영수님이 너무 멀리 있었거든요. 저는 94년생이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와.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에 온 지 한 이제 5개월, 6개월?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에 온 지 한 이제 5개월, 6개월? 제가 그 매운 떡볶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그 떡볶이를 먹으니까 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해야 하는데 남자친구 만들어서 수면내시경 같이 하고 싶어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 착한 사람. 제일 어려운 말. 착한 사람. 이상형 뭐 부합하시는 분 있어요? 네, 있어요. 오, 있어요. 싫어.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남성님. 아, 상철입니다. 정숙님이요. 오늘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마음 먹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고 사실 이쁘죠. 나 상철인데 더 외롭고 싶지 않다. 나랑 밥 먹으러 가자. 뭐 오늘 아까 자기소개 할 때 마음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고 하긴 했었습니까? 나일지도? 아니 너무 밝으신 거 아니? 네? 조용 받아야지. 이쁘게 나오려고? 네. 그 이뻐요 지금. 네? 괜찮은데? 나가려는 마음도 있지 않았어요? 솔직히 없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 약간? 근데 오늘 선택된 게 남자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요. 그래요? 저는 제가 인터뷰 때부터 계속 나와보고 싶다, 데이트하고 싶다 라고 했던 분하고 자기는 계속 정수기였다. 아니 상철님 말고 다른 분들? 나는 근데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진짜 막 완전 꽂히지 않은 이상 여러 명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숙님은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더? 한 분? 영수님? 영수님이네. 마음에 드신 한 분이랑은 얘기해본 적 아예 없어요?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해요? 아니 그 사람이랑 가까이 앉을 기회도 없었고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가? 그것 때문인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요. 근데 저는 성철님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더해라 더해라. 성철님은 그냥 모두한테 다 잘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핵심이다. 말도 안 되네. 모두한테 잘해줘. 모두한테 재밌게 하는 거지. 그냥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냥 다 그게 똑같은 줄 알았는데요? 아닌데요? 다른데요? 아닌데요? 전혀 다른데요? 티키타카는 기가 막히다. 같이 대하는 줄 알았는데요? 아 그래요? 내가 아무한테나 다 잘해주는 줄 알고 있었구나. 그럼 저 이제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입국다 하고 올게요. 진짜 무조건 입국다시다. 근데 원래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럼 상철을 왜 선택했어? 왜냐면 약간 너무 힘들잖아요. 텐션에 맞춰주기가? 네. 근데 웃기긴 웃기거든요? 웃긴데 좀 힘들다. 말이 너무 아까 이상형 착한 사람이라면서요. 자기소개할 때. 네. 나는 착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확실해. 약간 뭔가 우유부단한 느낌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우유부단하긴 해요. 네, 알아요. 어떻게 알았지? 돌려서 얘기하긴 했는데 아니 직접적으로 얘기하던데? 우유부단한 것 같다. 뭘 돌려서 이거 우유부단이. 여자들한테도 되게 잘 할 것 같은 느낌? 일단 웃기고 이러니까 사람 자체가 가벼워 보인. 아 근데 저 정도는 가볍지도 않은데. 아니야. 진짜 가벼운 사람 안 만나봤네. 진짜 가벼운 게 보여줄까? 근데 솔직히 저한테만 그렇게 막 직진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인다고? 누구한테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럼? 그냥 모든 사람들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요? 어제 그 꽃다발 많이 받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했잖아요. 나 그거 뭐야, 정숙님 감정 보고 얘기한 건데? 아, 그래요?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믿어줘도 될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 감정 믿어줘야지. 하나도 고려 안 하고 얘기한 거 믿어줘야지. 정숙 씨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그리고 얘기 나눠봤을 때 아무도 상철님이
저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한 분도 없어요? 그 여자분들 안에서 그 안에서 뭔가 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겠네요, 제가.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제는 꽃다발 4개 받았어. 근데 오늘은 데이트하자고 불렀는데 한 명만 나왔어. 그거는 신경 안 왜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사람은 한 명만. 그래.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긁었어, 방금 긁었어, 그지? 아. 야, 어제 인기 많던 사람이 결국 한 명밖에 없네요. 아, 그래. 아, 그랬구나. 아, 난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졌어요? 아니, 의기소침한 거 아니고요. 의기소침. 생각 중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발음에서 하니까 너무 무섭다. 그럼 만약에 그런 거 그렇게 안 하고 확신, 뭐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확신 주면 그건 또 괜찮아요? 확신을 주면 고맙죠. 저만 막 계속 생각했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솔직히 고마운데. 고마운데. 그게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기는 해요. 아니, 더 진중해져라, 나만 봐라, 표현 더 해라. 근데 또 그건 부담스럽다고? 약간 데이트를 했을 때 좋으면 영수님하고 대화를 굳이 안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영수님이랑 대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첫 데이트셨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어제 저 표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그 받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뭔가 있었다. 다음한테나 다 잘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알고 계시더라고. 플러팅을? 나 나름 티낸다고 티내는데 자기는 모르겠대. 근데 이게 진짜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원래 보통 마음에 안 드는 거 돌려서 거절할 때 그런 식으로 말 많이 하고. 아, 이제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오해가 생길 수 있지. 그래. 아이고, 여기 또 예, 여기도 얘기 들어봐야죠. 상철님이 저한테 막 직진하는 게 보였대요. 완전 직진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래서 와, 빈틈이 없었는데. 봐봐, 그래, 다 친했는데. 아, 뭔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약간 너무 못된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왜? 너무 막. 일로 오세요. 일로 오라고. 어, 저 손 봐야지. 아, 저 바로 안 가네. 오세요. 오세요. 근데 어차피 달팽이처럼 드시는 거. 사실 티 많이 내네, 이제. 더 내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박차를 가는 거지. 뭐, 이거 다 먹는 거. 천천히 먹고 있어, 천천히. 어,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름은 그냥 해도 돼요. 자, 우리 순자 씨가 이제 사조풀이 시간이 시작됐어요. 시 알죠? 네, 알아요.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 순자 씨의 개인 의견입니다. 재미로 보는 겁니다. 네. 재미로. 잘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 꼭 잡으세요. 아, 그래요? 개인이에요. 와, 와, 진짜? 아, 그래요? 쇠기야. 네. 진짜. 개인이에요. 어떻게? 꼭 잡아야 돼요. 놓치면은 안 돼요. 정수 마음에 안 들어. 정수 씨 표정 봐. 표정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정수 씨 뭐래? 못 숨겨. 방금 저기 저런 것도 왜 말한대? 저런 이름이 도날드 덕 입이라고 그러지. 상철 뼈를 언제 사왔어요? 어제 들어오면서요. 아, 그래요? 지금 종숙이한테 주러 가려고. 제가 약간 프로데이 약간 이럴 때 겹치는가 보다. 진짜 5초. 헤로. 헐, 뭐야? 오늘 또 프로데이잖아. 아, 진짜요? 이거 주려고요. 저는 근데 못 샀는데요? 저, 안 받아도 돼요? 오늘인지도 몰랐는데요? 원래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챙기는 사람은 챙기는 거지. 아, 진짜요? 알죠, 이거? 저만 지금 준 거. 아닌가? 아, 다 줬나, 원래? 아닐걸요? 그래? 이미 다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 오늘은 이동을 하겠습니다. 야외로 이동을 해서 핫방 가보겠습니다. 네? 야외 1방이요? 캐리어 근데 엄청 커가지고 이거 넣을 데가 없어요. 아니, 내 차에 실어야지. 그 전 제 몸 갖고 막 실험했거든요. 뭐 저탄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실험해보고. 전 이거 다이어트 때문에 논문도 막 해석해서 보고 막 그랬거든요. 사람이 살 빠지는데 하루에 지방 뭐 300g인가? 300g도 아니다. 하여튼 몇 그램을 빼려면 몇 칼로리 소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칼로리를 하루에 얼마씩 계속 로스 내는 거 있잖아요. 뭐. 자기 그 다이어트 한 얘기 하는 거야. 이제 120kg였는데 지금 다이어트를 많이 했어. 자랑할 만한 거긴 하죠. 지금 막 네. 텐션이 좋으신데 제가 그 막 못 맞춰드리니까. 아니, 저는 지금 제가 맞춰주고 좋은데? 네? 이렇게 조용조용히 가는 거 너무 좋은데요. 아, 지금도 안 조용히 있어요. 아, 지금도 안 조용히 있어요. 근데 막 저는 막 말 많은 사람 만나면은 기가 너무 빨려서 힘들어요. 아, 안 맞는다. 아, 분위기 너무 계속 안 좋다. 안 맞는다. 좀 예민해요.
어, 예민 연애? 예민 보스예요.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싫으세요? 아니요. 뭐가 아니에요. 싫었잖아. 아니, 싫지 않았어요. 그거 다, 어? 제가 또 굉장히 보도블럭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저는 또 맞춰주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 자신 있어요. 그리고 표정이 잘 어울려요. 네? 표정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이야, 여기야. 칭찬이지. 기회 때 건 생기면 저 할 거야.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할 거예요? 데이트권 생기면? 어떻게? 네? 네? 저 할 거예요. 모르죠.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 몰라. 그건 그럴 수 있지. 강요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저는 강요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오늘 영수님 이제 저기 안쪽에 한 이렇게 앉혀놓고 한 명씩 줄 서가지고 한 명씩 줄 서서 아, 줄 서야 돼? 어. 영수님이랑 어. 얘기하려면 줄 서서? 네, 어. 얘기하면... 야, 영수 씨가 아직까지 인기남이네요. 자, 정숙 씨. 영수님. 상철님 다음으로 영수님이랑 대화해보고 싶었으니까. 그래도 계속 상철님이랑 이제 교류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여기서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진 않아요. 와... 여기서 상철 씨 가지 마봐요. 상철 씨 나무 뒤로 들어가. 네. 그래, 아니면 저 사무실 좀 땅을 좀 파볼래? 그래, 가지 마. 반만 잠겨봐봐. 가지 마. 알아봐. 상철아, 가지 마. 여자다 싶은 남자는 함께 달려가 주세요. 아예. 생각해봤는데 이한 없어요. 두 번째 없어요. 그냥 정숙이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 데이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할 건데요. 제가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것도 자기 마음이지.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좋겠어요. 별로? 보니까 좋아요, 별로예요. 그래서 안 나왔으면 했어요. 야, 이거 잠깐만요. 약간, 오, 나 소름 돋아. 와, 이거 16기 상철 같아. 아니, 근데 정수님도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네. 근데?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래요, 그럼. 아니, 영수님이 그 여자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나 보네, 굉장히. 그거 알아요? 응? 모두들 다 영수님이랑 얘기해보고 싶어해요. 그럼 가서 얘기하지.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지? 이제 할 거예요. 그래, 그럼 되네. 근데 무슨 매력 같은데요? 근데 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왜 매력 있냐면 진중함. 야, 뭔지 모르죠? 뭔지 몰라요. 저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전 진중하진 않아요. 근데 원래 제 이상형이 그거예요. 말 많이 없는 사람. 말 많이 없는 사람. 네, 제가 그치. 그랬잖아요. 말 많은 그쵸. 친구한테 제가 꽂혔다고. 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리픽이다. 나예요? 네. 제가 뭔데요? 그니까. 근데 내 사주가 뭐였는지 알아요? 뭐였는데? 내 남편은 의료계통이래요. 그럼 병원에서 일하세요. 병원 짓는 사람이다. 근데 저는 말이 너무 막 장난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이성 안 같았어요. 아, 막 다 얘기하네. 갑자기 고기 맛없네. 어? 갑자기 고기 맛없어. 왜요? 맛없었는데. 얘기 좀 더 해? 그러시던가. 어, 이리 와요. 빨리. 그러시던가? 에? 내가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뭘요? 지금처럼. 또 물어봐. 말해봐요. 그거는 본인 마음이라고? 약간 진중함을 내가 한번 가져볼게요. 한 그쪽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정숙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나는 내대로 나도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할래요. 그게 나도 후회 좀 안 할 것 같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아,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저는 하자고. 옛날부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건데요, 이때까지. 밖에서 들어오고 싸우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계속 내보고 자꾸 어? 더 알아보라고 하니까 나 없는데 자꾸 내가 이거 너무 부담스럽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는. 근데 좀 부담스럽지. 그렇긴 하지. 나는 이제 마음이 없는데 자꾸 여기서는 마음이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미안한 그거야. 거지. 그래. 그러니까 그 미안함 감정 안 느끼게 안 하겠다 하면 나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하긴 하지. 그 봐. 그러니까 알아서 눈치. 그러니까 왜 묻냐고요,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눈치 제가 지금 못 채고 있는 거잖아. 그 확실하게 하자는 말이지, 나는. 아, 우리 깔끔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 좋잖아.
아, 몰라. 저 한 시간 만에 왔어요? 진짜로? 응. 밥 안 먹고 일어났구나. 응, 진짜로. 이거보다 시간이 느렸을 것 같아요. 싸웠어요? 싸웠어요? 한 살 해본 됐어. 계속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뭐 자기 그래. 마음이지. 근데 그건 자기 방. 그래서 내가 아,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뭐 누가 좋다고 하면은 고맙긴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해주면 고맙긴 하죠. 그래서 그치. 근데 내가 그래서 좋으냐 싫으냐를 내가 말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도 막 자기 마음이지. 마음대로 하세요.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저게 이제 누군가한테는 정보가 될 겁니다. 영수가 내 남자다 싶은 여자는 함께 달려주세요. 아, 영숙 씨도 영수한테. 아, 정숙 씨도 영수한테. 영자도. 아~ 뭐해, 달려요, 달려. 빨리 가요, 빨리. 그냥 빨리 끝냅시다, 그냥. 어, 봐라, 저럴 줄 알았어. 아, 봤구나. 나 이제 깜짝 놀랐지. 아니, 근데 이거 근데 실제로 보니까 기분이 크게 좋진 않구나. 좀 고민을 하고 뛰어나가던가. 아, 나 근데 나 진짜 마음 아프다.